여러분, 인생 찬양 하면 어떤 찬양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작사하고 작곡해서 만든 음악, 그 찬양도 인생 찬양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처음 들었던 찬양도 인생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특송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그 찬양이 저의 인생 찬양, 아직도 이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찬양입니다. 당시 30대 후반쯤 되었던 그 남자 집사님께서 악보를 손에 딱 쥐고 나와서는 피아노와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분이 참 멋있기도 했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 가운데,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마음 가운데 와서 팍 하고 꽂혔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이 문장이 저의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언어 유희를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쉴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실수 없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쉴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그저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내 곁에 일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의 찬양, 내 영혼의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